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스플릿 7주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매치 스플라이스와 H2K. H2K가 감격의 1승에 성공했습니다. 0승 14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은데 네. 결국 H2K가 그 예상을 깨고 스플라이스를 상대로 1승을 가져갔네요. 너무나... H2K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게 앞으로의 일정이 너무나도 험난했어요. 이겨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밖에 없다 이런 각오를 들고 나왔을 텐데 그대로 멋지게 승리하면서 연패를 탈출했네요. 맞습니다. 자, 과연 이 1승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인 승수를 더 기록할 수 있을지 이후에 H2K의 행보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매치업 바이탈리티와 유니콘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를 보기에 앞서 양팀 엔트리부터 확인하죠. 자, 먼저 바이탈리티입니다. 카보차드, 키키스, 지주케, 아틸라, 잭트롤 선수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하는 유니콘입니다. 화이트나이트, 콜드, 엑사일, 네온, 토토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 팀의 라인업에서는 역시 미드 대결이 기대가 많이 되죠. 예. 엑사일 선수가 라인전 단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고 지주케 선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미드 라인전 또한 어느 한쪽이 무너진다면 일방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미드 라이너의 무너짐이 팀의 승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매번 그런 패턴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유니콘과 바이탈리티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이탈리티는 어제 있었던 프나틱과의 대결을 승리하면서 굉장히 값진 1승을 챙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프나틱보다는 좀 이제 아래에 있다. 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분이 많은데 네. 정작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맞습니다. 프나틱의 보티오가 초반에 퍼스트 블러드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계속해서 바텀에서 오히려 프나틱이 손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압당했죠. 그렇죠. 좀 더 새로운 조합을 가지고 온 프나틱이었지만 바이탈리티에게는 먹히지 않았고 결국 1패를 추가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일단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플라이스에게 무난하게 좀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특히 아쉬웠던 게 미드 엑사일 라이즈가 혼자 잘린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엑사일 선수가 캐리할 때는 굉장히 멋있는 슈퍼 캐리를 보여줄 때도 많지만 반대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기복이 있는 선수이고 유니콘 입장에서는 당장 기복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대박이 나기를 기대해야겠죠. 맞습니다. 그게 된다면 바이탈리티를 상대로 뭐 1승을 추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패배하면서 7주차 2연패로 마무리하는 유니콘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과연 유니콘이 오늘은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그리고 바이탈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네. 프나틱도 준비성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바이탈리티도 여러가지 픽들을 많이 시도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프나틱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유니콘 상대로 다른 무언가를 준비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죠. 예, 특히나 지주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캡스도 이겼어 유럽 최고 미드 나 아니냐 이러면서 자신감에 차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더군다나 비주얼도 지주키 선수가 워낙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아, 예. 그런 게 있죠. 근데 지주케 선수가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아, 그랬었죠? 예. 예.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지만 비주얼상으로는 꽤나 들어 보인다는 거 예. 성숙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지주케 선수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워낙 좀 체구도 피지컬도 좋아 보인다 보니까 아, 좀 부러워요. 예. 예. 자,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죠. 요새 살을 찌우려고 하는데 아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라고 하셨죠? 안 된 지 좀 돼서 모르겠어요. 거의 뭐 40대 후반 아닙니까? 선수한의 설이? 설마요. 지금 한 50일쯤 됐겠죠 그래도. 행복회로 태우시는 거 아닙니까? 운동하기 직전에 50kg가 나왔으니까 3주쯤 됐으니 1kg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이 빠져서 더 줄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왼쪽이 바이탈리티, 오른쪽이 유니콘이고요. 자, 바이탈리티는 탐켄치의 조이, 유니콘은 아트록스의 탈리아까지 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무난한 밴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블루사이드에서 탐켄치나 조이를 밴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먼저 트런드를 가져가기에 있어서는 성가신 챔피언들을 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바이탈리티가 이번에 트런드를 먼저 가져감으로써 그 이론이 완성되는 거고요.
일단은 라이즈까지 또 바이탈리티가 밴을 해주면서 엑사일 선수를 좀 겨냥하고 있습니다. 밴카드로. 자 이제 유니콘. 보통은 이제 녹턴 밴인데 이러면 녹턴이 충분히 가치가 있죠. 트런들이 살아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트런들 가나요? 네 그대로 가져가네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뭐 어제 푸나틱과의 경기에서 녹턴 상대로 승리했으니까 그건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카운터 정글을 보여주면서 박살을 냈거든요. 예. 뭐 쓸테면 써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킨드레드를 배냈지만 그라가스를 올려놓고 있는 유니콘이네요. 녹턴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녹턴을 안 가져간다면 어제 경기를 보고 학습한 게 있겠죠. 예. 근데 이러면 녹턴도 가져갈 만한데요. 우리아나와 함께라서. 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그라가스도 뭐 정글이 아닌 다른 라인도 갈 수 있다 보니까 뭐 이후에 픽까지 그냥 유니콘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기에 나왔던 것만 생각해보면 그라가스가 바텀 딜러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 다 갔거든요. 그렇죠. 자 이어서 바이탈리티 라칸. 이러면 보통 자야가 딱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자야 예. 라칸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오 갈리오. 라칸 갈리오도 조합이죠. 오 그렇네요. 갈리오로 갔습니다. 실제로 지주패가 최근 한 3-4주 동안의 경기에서 갈리오를 픽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경기력 보여주게 된다면 네, 어제에 이어서 2연승을 달성할 수 있는 거겠죠. 요 근래 들어서는 오리아나를 상대로 뭐 라이즈, 뭐 아지르 이런 챔피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라이즈가 밴된 상황에서 우리는 더 갈리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격적이라면 뭐 야스오 제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케넨을 가져가면서 화이트 나이츠가 내가 탑 케넨이고 그라가스는 정글 혹은 서포터다 확실하게 가져갔죠. 그럼 이제 바이탈리티가 탑에서 나머지 챔피언으로 무엇을 가져가느냐인데 케넨을 보고 도발을 받아줄 것이라면 제이스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카멜도 가능하겠죠. 네, 다양한 공격적인 픽을 가져갈 수 있는 바이탈리티라는 겁니다. 네, 갈료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 카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문도도 살아있기 때문에 카운트 당할 건 뻔하지만 문도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버티면서 결국 후반 가면 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도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케넨이 스플릿 푸시가 강하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스노우볼 굴리면 문제없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리우스 밴 바텀 다리우스를 배낸 것 같네요. 근데 혹시 몰라요. 저 케넨이 바텀에 갈지. 맞습니다. 지금 팝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또 모르는 게 오리아나가 바텀에 가고 미드에 다리우스가 올 수도 있어요. 아 미드에 케넨이요? 미드에 다리우스를 다리우스요? 골라서 데려올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배낸 거죠. 갈려오기 때문에 다리우스 만나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메타가 독특하기 때문에 다리우스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냈습니다. 예, 이어서 바루스까지 밴을 해주는 유니콘. 물론 갈리오가 바텀에 갈 수도 있겠죠. 어제 푸나틱이 갈리오 바텀 갔거든요. 그렇죠. 그때 갈리오랑 알리스타가 함께 갔었는데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주었지만 한 번 무너지면 견적이 안 나온다는 것 또한 보여주게 되었죠. 네, 게임은 졌었으니까요. 이어서 바이탈리티 럼블까지 밴을 했습니다. 케넨이 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바이탈리티예요. 자 이어지는 만약 유니콘. 만약 케넨이 바텀에서 나온다면 푸나틱에서도 반가워할 선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바텀 케넨은 내가 제일 잘해 라고 슬쩍 일어나는 레클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원딜 케넨 레클리스가 제일 잘할 거예요. 동의합니다. 예. 지구상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압도적이죠. 네. 자르반? 자르반? 좀 클래식한 조합이긴 한데 자르반 갈리오 연계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라칸에도 연계할 수 있고 자르반에도 연계할 수 있고 갈리오는 골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르반이 케넨 상대로 의외로 할만해요. 기창 콤보만 맞추면 케넨이 바로 쓰러지거든요. 맞춘다면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맞춘다면이 중요해요. 예. 근데 요새 자르반이 살짝 애매한 게 기창을 맞춰도 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하지만 케넨 상대로는 맞추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상대들보다는 좀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거군요. 빅토르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설마? 네, 또 야스오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락인. 와 이번 경기 원골 딜러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바텀 야스오일지 바텀 야스오겠죠? 예, 이대로 가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네온이 들고 있으면 바텀 야스오일 수밖에 없는 게 토토로와 합의 얼마나 잘 맞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온이 바텀에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양팀 조합은 모두 완성이 됐고요. 자 유니콘
오늘도 뭔가 좀 새로운 조합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바이탈리티는 그런 새로운 조합을 가져온 푸나틱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온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조합은 바이탈리티가 잘하기도 하지만 파회하는 것도 잘해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응이 깔끔하거든요. 예. 자, 과연 오늘도 어제와 같은 좋은 대응을 보여주면서 유니콘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경기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바텀에서 야스오도 분명 이전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좀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느낌도 드는데 야스오 자체는 굉장히 자주 봤기 때문에 예. 대응이나 뭐 상황 판단도 늘상 봐왔던 그대로 나오겠죠. 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바텀이라는 게 좀 낯설다 뿐이지. 야, 지주케 선수 96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물도 맛있게 마시네요. 근데 되게 정의가요, 제 학창시절 친구를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저는 회사에 닮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쵸, 회사에도 있죠. 되게 정의가요. 자, 바이탈리티와 유니콘입니다. 바이탈리티가 승리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유니콘이 승리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를 향한 가능성을 남겨두게 될지, 우리의 세 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보는 맛은 확실할 것 같아요. 화려한 궁극기가 많거든요. 충격파의 날카로운 소용돌이, 그리고 뭐 야스오의 궁극기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대격변에 이어지는 영웅 출현까지 있기 때문에 네. 화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진행 요원이 뒤쪽에 붙어있던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유니콘 쪽에 뭔가 인게임 이슈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좀 됩니다. 뭐 어떤 문제인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경기 중간에 퍼즈 상태를 보면서 선수들의 헤드셋을 보고 맨날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요? 전에 우리 같이 행사 가서 써본 적이 잠깐 있잖아요. 아, 네, 그랬었죠. 너무 편하더라고요. 하긴 저도 차음 효과가 되게 좋아서. 네. 그것도 그거고, 헤드셋을 꼈을 때 귀가 편한 거랑 정수리 부분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럴 때 좋은 제품 또 하나 있거든요. 뭔가요? 저기 아스트로 A 땡땡이라고. 네.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한결같네요. 네.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죠. 요즘 뭐 고데기에도 한 20만원 쓰시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랑 귀가 살짝 아픈 거랑은 차이가 달라요. 정수리의 머리카락이 끊어져 보면은 비싼 걸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날인가 이상하게 정수리 쪽 머리카락에 서 있는 거예요. 반 끊어져 있더라고요. 아유. 다른 쪽 머리카락은 멀쩡한데 정수리 쪽 머리카락이 끊어져가지고 이래서 비싼 걸 써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하면 네. 혹시 그 본인이 게임하실 때 네. 헤드셋을 쓰나요? 이어폰을 쓰나요? 이어폰 씁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는 헤드셋을 쓰는데 네. 숙소에서는 귀찮아서 이어폰을 써요. 헤드셋을 쓰려면 팀게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솔랭전사가 된 지 오래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쓰면 헤드셋이 편해요. 하지만 제 컴퓨터는 산지 1년이 넘어서도 새 거 같은 상황이거든요. 워낙에 LCS하고 다른 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숙소에 사놓은 제 컴퓨터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그 컴퓨터를 킨 시간 다 합쳐봐야 몇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끽해봐야 1000시간 뭐, 되겠죠. 그러면 뭐 굳이 헤드셋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지금 유니콘의 아틸라 선수 쪽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데 아마 시작할 때 좀 버그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이 완벽하게 되면 아마 인게임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폰이라 저는 또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 전자기기에는 이른바 진성 무선충이거든요. 아, 이어폰 중에 무선 많죠. 헤드셋도 그렇고. 네, 제가 그래서 마우스도 그렇고 뭐 이어폰도 그렇고 꼭 무선을 쓰는데 네. 요즘은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PC랑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 편리하네요. PC USB에 꽂는 그 블루투스 단자가 또 있거든요.
그거를 딱 구매해서 하면은 PC랑 연결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저도 약간 요새 무선이 땡기긴 해요. 이것저것 써보다 보니까 편한 제품 중에 무선 제품을 언젠간 사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무선을 한번 써봤는데 그때 이후로 이 무선의 편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전 예전에 무선 썼기 때문에 무선을 안 썼거든요. 아 그런가요? 게임 중에 갑자기 끊기면 오. 아 미쳐버립니다. 아 안 좋은 거 구매하셨구나. 네. 잘 알아보고 좋은 거 사면 됩니다. 매우 당황하거든요. 네. 근데 가격대가 좀 나가긴 해요. 유선에 비해서.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조금의 이제 돈을 쓰면 엄청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때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가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충분한 구매력이 있어요. 예. 까짓거 사면 되죠. 아,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건데 요즘 옷도 되게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다고요? 예. 싼 옷을 많이 사는 것보다 비싼 거 한두 개 사는 게 낫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게임 재개됐습니다. 많이 사봐야 입던 것만 입더라고요. 근데 곧 있으면은 어디 캠핑 가실 거라서. 아 그럼 또 다른 의미로 옷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옷도 주고. 아 근데 속옷 걱정은 해야 된다던데 조심해야겠네요. 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속옷 서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경기 들어왔고요. 블루 팀이 바이탈리티, 레드 팀이 유니콘입니다. 어우 딜량 1위 네온이고요. 오 잠깐만요. 지금 네온이 오리아나거든요. 어 그렇네요. 네온이 오리아나라는 건 바텀 오리아나 미드 야쏘죠. 그렇네요. 오랜 정비 시간 그때 바뀌었어요. 예 아마 이게 바뀌지 않는 뭔가 버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갈리오 상대라면 오리아나보단 야쏘가 좀 더 강하게 때려줄 수 있겠죠. 자 바텀에서 또 오리아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탑쪽 오랜만에 보는 캐넨. 파보차드가 1레벨에 일단은 깃발을 찍었네요. 보통은 이제 찌르면서 살짝살짝 견제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예. 깃발을 찍음으로써 좀 더 막타먹기 편한 플레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트런들 2레벨에 바텀으로 왔어요. 지금 네, 들어왔죠? 네온! 제대로 밀쳤어요! 예 전멸 쓰면 따라가겠죠? 아 알리스타가 잘 끊어줬네요. 토토로 예.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저것이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이러면 2렙 갱킹이 성공한 거긴 하지만 유니콘 입장에서도 정말 잘 받아친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잘 막았다라는 겁니다. 미드 엑사일. 와, 딜간 세요. 예. 우렁차게 외치면서 제대로 띄워줬어요. 그렇죠, 지금 원딜러 오리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텀 딜러 오리아나죠. 예, 근데 NA에서 활동하는 파워 오브 이블이 떠오르거든요. 어, 네, 지금 미드. 아하. 자 키키스가 네. 들어가고 하지만 이거 있는데요. 그라가스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글 먹고 3레벨 찍고 오면 몰라요. 그렇죠.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콜드, 겁니다. 콜드 내적 갈등 이거만 먹으면 오케이. 3레벨 오케이 그렇죠 나왔어 커버만 오케이. 정글러들이 가장 갈등을 많이 할 때거든요. 내가 정글 몹 다 잡아가는데 옆에서 싸움 나면은 먹고 가야 되는지 그냥 가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방금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네요. 먹고 갔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는 키키스 선수 어제 있었던 프나틱과의 대결에서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탑! 와 탑.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네 번개질주 빠졌죠. 전멸 정도는 소모시키겠죠. 네 오, 여기서 예, 따라붙고 하나 둘! 와 키키스 바텀에 한번 미드에 한번 탑에 한번 자연스러운 갱킹을 보여주면서 탑에서 킬 만들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걸로 안 끝났어요. 화이트 나이트는 자르반 대격변 타이밍에 전멸 안 돌아요. 어 부터? 예 아틸라 오. 아틸라 죽었죠? 아틸라 오! 잡혔어요. 네 앞전멸을 썼기 때문에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방금 전멸을 잘못 누른 건지 아니면 역킬각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앞전멸을 썼기 때문에 무조건 죽은 거였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내버렸어요. 엑사일 빼지 않고 딜교환 상대 정글러 못 온다. 네 예. 네. 킬 견적 내보나요? 자 체력은 많이 깎았습니다. 자 바텀에는 아틸라가 순간이동 쓰면서 바로 라인 복귀했네요. 야 이거 여기저기서 전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키키스가 갱킹을 한번 바텀으로 가면서 바이탈리티가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아 질교환 세게 들어가요. 예, 엑셀 도망가야죠. 자, 오 전멸 평타! 와 도망 안 갈 수가 없죠.
이거 괜히 쟀다가는 맞고 죽거든요. 무조건 죽죠. 선전멸 써야 돼요. 예. 아, 콜드 날렵한데요? 오, 그러게요. 대포 미니언만 쏙 빼먹으면서 잘 빠져나갔습니다. 대포 미니언 중요하죠. 야, 또 미드에서 들교환 계속 리드하고 있던 엑셀 선수 야스오였는데 한 방에 이렇게 좀 뒤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카보 차드는 집 타이밍 빨리 잡아야겠죠. 예. 너무 오래 파밍했습니다. 봤던 킬 장면이겠죠? 슬쩍 보고 있다가 알리스타가 들어왔고. 네, 전혀 죽을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전멸 때문에 죽은 거 맞네요. 전멸을 잘못 썼죠, 아틸라가. 네, 아무리 봐도 저건 실수일 것 같습니다.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어제 SKT 경기에서도 봤거든요. 라이즈 공간의 곡이 잘못 들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랬었죠. 예. 아, 어제가 아니었죠. 자, 그리고 오크라가스 내려옵니다. 브로스턴 넣으면서. 아, 이러면 아틸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전멸 아까 쓰고 죽었거든요. 지금 당연히 없다는 거고 그대로 제압됩니다. 야, 이거 유니콘 분명히 초반 키키스의 갱킹에 좀 손해를 보는가 싶었는데 바텀부터 풀어가고 있어요. 유니콘은 이대로 바텀만 계속 풀다가 탑 한번 역갱 치면 그대로 경기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바이탈리티는 바텀에서 더 이상 아틸라가 죽지 않으면서 버티다가 미드와 탑에서 이득을 보면 경기 뒤집을 수 있겠죠. 살짝 유리한 건 유니콘이 맞아요. 하지만 캐넨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템만 보셔도 아는데 캐넨은 그냥 노딜이에요. 지금 캐넨은 귀찮게 하는 존재인 거지 상대방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발까지 들어갔어요. 하지만 엑사일이 죽진 않겠죠. 떴고. 네. 잠깐만, 너무 많이 맞는데요? 두 대, 네, 세 대, 마무리! 잡혀서요! 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콜드, 콜드, 콜드! 자, 오우, 정말! 네. 아니, 굳이! 그리고 갈리오까지 떨어집니다! 안 끝났죠, 아직! 아니! 하나라도 더 먹고 죽어야죠. 예, 네, 그 토토로까지, 토토로가 왔는데요, 토토로가 왔는데요! 잠깐만요, 토토로도? 토토로도? 잠깐만요, 토토로도? 함께 가는 그림인가요? 네. 다 굴비가 됐죠? 네, 엮여서 와, 다 잡혔습니다. 막타는 라카닐. 와, 제일 늦게 왔는데 킬을 챙겼네요. 심지어 타워까지 밀어내면서 바이탈리티가 너무 크게 이득 봤어요. 와, 미드, 서포트, 탑, 정글 4명을 죽였습니다. 네. 야, 이거 뭐 한타를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터지는 장면도 흔하지 않거든요. 네, 일단 미드부터 보죠. 전 여기서 엑사일이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란 건 없군요. 네. 일단 엑사일 입장에서는 질풍검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다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딜 계산도 미스가 났던 것 같고. 예. 여기서는 콜드가 그냥 도망갔으면 몰랐는데 토토로 믿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갈리오와 대격변에게 대격변을 맞으면서 쓰러지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지주케가 그대로 내가 탱킹할 게 다 해붙여 5레벨 캔을 못 죽일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토토로도 커버 왔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야. 탑은 아이템 차이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냥 뭐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는데요? 야, 미드 쪽은 계속해서 바이탈리티 팀원들이 커버를 해주면서 엑사일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사일이 정화를 들고 있었는데 죽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갔으면 이런 일 안 나왔거든요. 아, 뭐 그렇긴 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잭트롤 선수 15분 때까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이, 화이트 나이트. 뭐 상대팀 정글러가 보이면 꽁지 빠져라 도망가야 되는 거고 결국 탑포탑 8분 때 밀어내는 바이탈리티입니다. 유니콘 벌써 위기예요. 그냥 위기입니다. 만났죠. 예? 만났죠. 만났죠. 네, 화이트 나이트. 그리고 미드, 그리고 미드. 하지만 지주캐는 버틸 수 있죠. 예. 전멸 화이트 나이트. 화이트 다이브 당해서 전멸로 살아가네요. 와, 캐넨 순환시대예요. 예, 뭘 할 수가 없네요. 챔피언인데 정글러한테도 1대1 지면 쓸데가 없는 거죠. 예,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냥 캐넨 망했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뭐 거의 게임 끝날 때까지 할 게 없는 건가요? 제가 보통 탱커들도 망했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상이에요. 캐넨 같은 스플릿 푸시 챔피언은 이렇게 안 풀리게 되면 탱커 챔피언으로 무너지는 거랑은 급이 다릅니다. 탱커는 망해도 탱커라는 말이 있긴 해요. 그렇죠. 뭐 CC라 좀 예. 넣어줄 수 있고 뭐. 캐넨은 망하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번개 질주로 들어가서 날카로운 성들이 쓰면은 으악 하고 바로 죽잖아요. 상대가 맞아도 체력도 안 달아요. 예. 자, 아래쪽은 캐넨 장면입니다.
내려가는 거 기착 맞추고 킬 노리는 거죠. 2렙 차이거든요. 기착 맞으면 화이트 나이트 죽어요. 지금 대격변도 있습니다. 카보차들. 자, 그리고 바텀. 자, 분명히 싸움은 바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탑과 미드에서 워낙 또 큰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바텀은 평온해 보이네요. 유니콘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탑이 2레벨 차이가 벌써 난다는 것부터가 현 상황을 반증해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드에서 엑사일도 레벨도 템도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뾰족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탑도 밀리고 있다 보니까 자르반이 언제 이렇게 와가지고 찌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웨이브 밀고 다이브 가능하겠죠.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네요. 예. 귀환을 선택하는 카보차드의 자르반입니다. 야, 미드 포탑 처리가 언제 절반까지 깎여 있어요. 야, 너무 힘든데요, 유니콘. 그나마 바텀이 팽팽하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입니다. 보통 이런 말 안 하는데 캔은 어떡하죠? 어, 지금? 자, 슬쩍 들어가 봤고요. 캔은 정말 어떡하죠? 자르반이 양날 도끼를 벌써 사왔거든요? 어, 1대1로는 답이 없어요. 정말 견적이 안 나옵니다. 타워 끼고도 죽을 수 있어요. 타워 끼고도 죽을 수 있는 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연 화이트 나이츠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카보차드 이런 거 빼는 선수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들어가서 확실하게 한 번 더 킬 만들어내야죠. 자, 그러면서 전령까지 챙겨가는 키키스의 트런들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챙겼고 3미드의 주도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먹 그리고 이거 3대2지만 어? 3대2지만 지주캔이 일단은 버티고 있어요. 네. 자, 순가리도 옵니다. 지주캔 마무리! 네. 다 와요 유니콘은. 5명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순가리도 끊었죠. 캔은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도 유니콘이 미드에서 한번 모여서 킬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바이탈리티도 좀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2대2 정도면 우리가 이긴다. 근데 2대2가 아니라 3대2였기 때문에 지주캐가 버티지 못하고 녹아버렸고 네. 유니콘이 미드를 잡아내면서 조금은 분위기 환기에 성공했네요. 자,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토토로의 무빙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지주캐에게 그대로 엑사일을 달라붙어 주면서 스킬을 맞아서 지주캐를 멈추게 만들었고 네. 그대로 CC 연기하면서 지주캐를 깔끔하게 잡아냈죠. 맞습니다. 저 3명의 딜을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자, 그리고 탑쪽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카보차드가 더 이상 세게 압박하고 있진 않아요. 어, 근데 이번에 핑이 찍히네요. 자, 지금은 압박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지금 기창으로 들어가서 대격변 쓰면 죽거든요. 갈리오가 오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방 정글의 시야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스킬 한 번씩만 돌려서 체력을 깎으면 기창 이후에 잡아낼 수 있긴 해요. 오, 맞습니다. 갈리오 없이도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갈리오 용출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혼자서 해내야 됩니다. 잡아낸다면 말이죠. 그동안의 유니콘은 탑을 일단은 포기해두고 아래쪽에 힘을 주면서 레드 쪽에서 신경쓰고 있네요. 저 확실히 괜히 말린 곳을 더 풀어주려고 갔다가는 본인까지 같이 엮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에서 이미 한번 나왔죠. 예. 저 미드 쪽 콜드는 또 미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카보차도 와있습니다. 대놓고 나와있죠? 네, 그냥 오지마 네. 라고 시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유니콘도 빠졌고 카보차도 탑으로 돌아갑니다. 어, 정글러 위치 알고 있죠? 이거 폴드 부담되겠는데요? 기창 잘못 맞으면 죽어요. 네, 2대1이지만 빠져야 되는 게 유니콘이라는 겁니다. 언제 갈리오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위쪽 정글은 바이탈리티 거예요. 자르반 하나, 자르반 존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토토로? 어? 자, 지금이 찬스다. 한 번 더 네. 들어왔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딜이 좀 부족해 보이죠? 엑사일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이러면 잡힙니다. 질풍검을 또다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엑사일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미드에 전령 써버리면서 오케이 이번에 미드 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 바이탈리티 그럴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질풍검을 앞으로 사용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예. 녹아버렸고 토토로 어? 토토로 자 기둥 깔았고 CC 연계 그대로 잡힙니다. 이러면 2차 타워 2차 그렇죠 2차까지 밀러가는 거죠. 브라가스가 어떻게 막아요? 못 막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지금 누가 와도 못 막을 수준이고요. 난리 났는데요? 아니 박치기 또 하죠 이러면. 아 그럴 수도 있네요.
그나마 캐넨까지 와서 지금 부랴부랴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네요 바이탈리티가.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고도 남는 이득을 봤죠? 아유 그럼요. 미드 라이너 잡고 포탑 두 개 밀고 그리고 정글 쪽 카정까지 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 격차도 벌리고 있습니다. 지죽해 전멸 있긴 해요. 예. 오? 자, 엑사일? 엑사일? 떴죠. 하나, 야 둘. 깔끔하게 마무리. 그나마 살짝 방심하고 있는 지주캐를 끊어낸 것이 다행이네요. 저 훌륭한 플레이죠. 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였어요. 여기서는 일단 바이탈리티의 3명에게 소총 폭발이 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타가 여기서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엑사일이 실수를 했죠. 예, 앞으로 한 번 더 들어갔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정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질풍검이었습니다. 네, 칼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 지주케 선수는 이제 죽었을 때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바텀쪽 포탑 밀어내고 있는 유니콘. 자, 지금 바이탈리티가 15분 전에 리드하고 있을 때의 승률이 80%라고 하네요. 8승 2패니까요. 굉장히 높은 승률을 기록 중인데 바이탈리티가 애초에 8승 5패예요. 승률이 워낙에 높은 팀이고 아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상대한 유니콘은 4승 9패이기 때문에 이론이 맞아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리고 캐넨의 아이템을 보면 더욱더 신뢰가 가고요. 야 아직도 코어템 하나가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캐넨이 예. 그냥 망했어요. 이 게임 내에서 가장 무기력한 존재가 지금은 캐넨입니다. 회복하려면 CS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한타에서 킬을 많이 챙기는 거 말고는 없겠네요. 근데 지금 그 한타에서도 유니콘이 뭐 맞붙으면 이긴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캐넨 혼자만 지금 성장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캐넨만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야스오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예. 유니콘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캐넨과 야 엑사일 오, 떴어요. 마무리 딜이 약간 모자란가요? 한 대 더 전멸 쓰면서 키키스가 잡아냅니다. 처음으로 사용한 정화 같은데 살아나가지 못했네요. 네. 그냥 정화를 썼을 뿐 뭔가 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토토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죠. 자 자연스럽게 바텀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러면 스웨인과 함께 포탑도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 웨이브 오고 있죠. 어 자르반 이용해서 네온 네온. 자 지금이 찬스다. 야 이러면 토토로 토토로 뒤에도 와요 뒤에도 와요. 아, 뒤에도 와요. 네 퇴로가 없는데요 토토로는. 토토로는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잠깐 로딩. 너무 잔인한 장면이기 때문에 네 예. 약간 검열됐군요. 토토로가 죽어있네요. 예. 하, 그렇죠.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예, 자체 검열을 또 해주네요 클린피드가. 어 지죽해? 어? 지주캐도 오우 잡혔네요. 근데 아까부터 지주캐가 너무 많이 잘리는데요? 그러게요. 네. 팀내 데스 지분율 1위 지금 2킬 3데스 4어시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주캐 계속 잘라내면 유니콘이 지금 당장 손해를 많이 받지만 결국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확률이 높아요. 후반 갈수록 챔피언 하나씩 잘리는 게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아유 그러게요. 바이탈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상의 갈리오 데스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유니콘은 이 틈을 더 노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주캐를 계속해서 공략해야겠죠. 예. 저쪽에서 화이트 나이츠가 미니언과 함께 타워를 때리면서 숲탑 데미지 누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갈리오가 한번 죽고 잠깐 바이탈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탑! 예 지금 올라가죠. 근데 카보차드를 바로 못 터뜨리면 어 잠깐만요 이거 오. 역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오? 예 그러니까 유니콘 부랴부랴 빠집니다. 마차타고! 탈쭉! 예. 더 들어가기엔 확실히 부담이 있었어요. 결국 탑쪽 포탑도 밀지 못하고 카보차드도 제압하지 못하고 귀환을 하고 있는 유니콘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유니콘의 희망이 약간은 있어요. 카보차드의 템 세팅을 보시면 뒤가 없는 딜 세팅이거든요. 여기서 카보차드가 실수하길 바래야 되고 유니콘은 그 카보차드까지 잘라내면서 따라잡아야 돼요. 저런 아이템을 간 자르반이 유리할 때는 한없이 무적의 존재처럼 보이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만만해지거든요.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유니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잘못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역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대한 히드라보다 역전 가능성이 높긴 해요.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유니콘 지켜보겠습니다. 해내야만 이대로 지지 않고 역전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야, 지금 탑라이너 골드 차이 거의 4000골드네요 탑은 그냥 1대1로 대화가 안 돼요. 네. 케넨이 날카로운 용두리가 없다면 1대1로도 다이브 당해서 죽습니다. 풀피에서도 죽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드 쪽으로 모여있는 바이탈리티죠. 미니언 웨이브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카보차드와 합류. 정글 쪽 시야도 잡아가는 바이탈리티입니다. 바텀엔 지금 야스오.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깊게 스플릿 푸시 해서 CS 최대한 땡기고 따라잡아야겠죠. 유니콘 지금 운영은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탈리티는 이제 안쪽이 아닌 바깥쪽 오브젝트를 가져가는 거고요. 자, 당겼고 토토로 체력 좀 빠졌습니다.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나머지 챔피언들이 좀 뒤쪽에 있는 바이탈리티였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람용 가져가는 바이탈리티. 그리고 반대로 바이탈리티는 자르반이 스플릿 푸시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그냥 이득 봐요. 야스오가 와도, 케넨이 와도, 오리아나가 와도 다 못 막아요, 자르반. 그렇죠. 지금 자르반 막으려면 1대1이 아니라 2대1, 3대1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인원수 차이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갈리오 미드에 두고 반대쪽 사이드에는 아틸라 보내면 이득 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틸라 몇 발자국 더 나가면 위험해요. 야, 숨죽이고 있는 유니콘 아틸라. 근데 코 몇 발자국 자, 조금 더. 와. 아우, 노련합니다. 네, 그렇네요. 상대방이 바텀에 안 보여. 미드에 오리아나밖에 안 보여. 그러면 탑이다. 깔끔한 판단이죠. 예. 어, 오히려? 어? 역으로 뒤로 한번 돌려보나요? 네. 이거 백업 못 오죠, X1.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적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옆쪽에 어디에서 죽을지를 고민해야겠네요. 네, 사방이 적군이에요. 4면 아, 초과입니다. X1. 아까 배신은 실패했죠. 네, 하지만 이 플레이를 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엑사일. 네, 타워 데미지로 마무리. 처형인 게 다행이죠. 네,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어? 그 사이에 오, 토토로. 네, 토토로 또 다시 전멸 들고 있긴 해요. 네, 뒤에 콜드도 있고 네온도 있습니다. 자르반 왔어요. 뒤에 자르반 왔어요. 뒤에 자르반 왔어요. 아, 네온, 이거... 네온. 자, 카보차드 지금. 와, 콜드. 센스 플레이. 예. 야, 결국 저 셋은 살아가고 토토로는 어쩔 수 없네요. 유니콘이 손해를 최소화하고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손해입니다. 예. 손해가 누적되고 있고 바로 가나요? 체력도 많으니 못 갈 이유 없죠. 네, 바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글러인 그라가스가 살아있는 유니콘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뺏을 수 있다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100% 아니에요, 스틸이라는 게. 근데 뺏어내야만 유니콘에게는 희망이 비출 수 있죠. 예. 케넨은 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냥 밀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 팀이 해낼 거야. 그냥 미는 수밖에 없어요. 네, 유니콘 골드.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맞습니다. 골드 믿는다. 우리 팀은 너밖에 없다. 스틸이 아니라 싸울 생각인가요? 어? 싸우는데 상대가 될까요? 네. 자, 충격파.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골드! 골드! 아, 골드 잡히기 직전 잡혔고요. 실패. 어, 화이트 나이츠 왔어요? 네, 그리고 어느새 화이트 나이츠 바로는 챙겼는데 날카로운 성들이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지식계 마무리하면서 지식계 잡힙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바로는 내주었지만 3명이나 잡았습니다. 예, 좀 느낌이 이상하죠, 바이탈리티? 자, 이러면 유니콘 바론 주면서 선방했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 잘 막아냈어요. 당장 바론을 주고 3명을 잡아낸 것 자체는 유니콘이 아쉬울 거 없죠. 내준 것도 콜드기 때문에 이 정도면 유니콘이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지만 바이탈리티가 이후에 이 바론 버프를 활용해서 타워를 밀어낸다면 바로 바이탈리티 이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이후의 상황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득일지는. 자, 바론 다시 보겠습니다. 충격파가 아쉽게 좀 빗나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엑사일이 어그로 잘 끌어주고 네온이 딜을 잘 넣었기 때문에 한타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뒤이어서 합류하는 화이트 나이츠도 포지션 좋았고요. 예. 날카로운. 계속해서 날카로운 소용돌이와 표창을 던지면서 상대방을 중에서 잡아냈고요. 그와 함께 이어서 탑쪽 포탑까지도 밀어내준 유니콘이었습니다. 어? 예. 제트롤한테 좀 애매했죠? 그렇죠. 일단은 스킬이 빠졌을 뿐 뭐 데려온 건 없어요. 그래도 3대5였기 때문에 유니콘이 위험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챔피언들도 슬슬 합류하고 있는 바이탈리티입니다. 스웨인도 왔고 자르바는 지금 뒤쪽에 있고요. 아까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언과 함께 압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유니콘이 막아내면 아까 바론에서 상대방 잡아내고 레벨링 따라잡은 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밀리면 결국 스틸하지 못한 게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대포 미니언을 지키면서 타워의 데미지 누적시켜주고 있어요, 바이탈리티. 자, 들어오는 스킬샷은 또 몸으로 맞아주고 있죠, 지주케. 토토로 봐야 돼요, 토토로 봐야 돼요. 아, 네온이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예,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토토로! 자, 들어갔는데요! 토토로! 야스! 날카로운 소용돌이! 와우! 스웨이 잘 잡았어요! 아틀라 잡아내면 충분하죠! 네. 엑사일을 파고들어가지고 자르반 쫓아내고요! 지주케 전멸 없어요. 근데 엑사일 따라가다 죽겠는데요? 여기까지 상대의 강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자, 결국 타워도 지켰고 상대팀 챔피언까지 잡아냈습니다, 유니콘. 네,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예. 따라 잡아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실제로 골드 차이가 지금 많이 좁혀졌죠? 맞습니다. 이제는 거의 5천 골드밖에 나지 않고 있어요. 와, 이게 또 이렇게 비벼지는군요. 야, 유니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엄청난 한타력 보여주면서 토토로가 붙잡았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상대방 딜러 두 명을 다 띄웠고 거기에 궁극기가 두 개가 다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한타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았죠. 네. 케넨이 왼쪽에서 시간을 끌어주었기 때문에 유니콘이 깔끔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의 한타를 그릴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미드 타워도 지키고 상대의 팀 챔피언까지 잡아내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완성시켰습니다. 야, 딜량 차이 어마어마하죠. 방금 한타에서 바이탈리티는 일방적으로 물린 한타였죠. 네. 받아치고 싶었지만 캐넨 때문에 받아치는데 핵심 CC를 가지고 있는 라칸이 별다른 플레이 하지도 못했고요. 맞습니다. 분명히 라인전 때 망하면서 아, 캐넨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야, 그 틈을 들어가가지고 1인분 정확히 해내네요. 아, 이젠 바이탈리티 곧 그냥 막 들어갈 수 없겠는데요. 아하, 바론 챙기고 마이너스 2000 골드. 예. 여기 지금 바이탈리티의 현 상황입니다. 어? 뒤쪽을? 어? 자, 뒤쪽으로 빠졌죠? 유니콘도 자르반 이제서 이제서야 스플릿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니콘이 저 자르반을 누가 막으러 가느냐인데, 일단 지금 당장도 1대1로 막는 건 어려워 보여요. 불가능합니다. 레벨이 다 2레벨 차이가 나요. 예. 오리아나는 지금 아이템 보니 초시계만 빠지면 1대1로 바로 죽거든요, 오리아나. 자, 슬쩍 긁어주기만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미드 바이탈리티 모여있는데요. 하지만 미드를 밀기에는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에 용으로 선회하네요. 예. 용도 대지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드래곤 버프죠. 자, 무난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니콘 지금 한타 좀 이겼다고 또 마음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따라 붙긴 했지만 여전히 좀 더 많은 골드를 가지고 있는 쪽은 바이탈리티입니다. 그렇죠. 바이탈리티가 여전히 유리해요. 유니콘은 따라잡아가고 있는 거지 예. 본인들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착각하면은 경기 힘들어지겠죠. 자, 옆에 숨어있는 유니콘인데 아직 들키지는 않았거든요. 바이탈리티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니콘이 페이크 넣고 있어요. 저 부시에 본인들 없는 척. 본인들 있는 부시에 와! 오! 야! 연계 보세요! 우와! 입롤! 그거를 해냈습니다, 예, 유니콘이! 원포 콤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궁극기 4개가 그림같이 연결했어요. 예, 그러면서 순식간에 지주케와 키키스 끊었고 미드, 타워 하나로 멈추지 않겠는데요? 방금 전에 유니콘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뭐였냐면 망원 렌즈를 본인들이 숨어있는 부시에 사용했어요. 상대방이 속을 수 있게 예. 우리 여기 없다, 거기에 누구 숨어있는 거 알아 하면서 거짓말을 했죠. 일종. 일종의 연기를 했고 그렇죠. 그 결과 바이탈리티의 방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속을 파고드는 콜드의 배치기 전멸이 예술이었습니다. 거의 다 따라왔어요. 예, 정말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2000골드 차이고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팽팽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탑에서는 여전히 바이탈리티가 유리해요.
하지만 탑을 제외한 모든 라인에서 이제 유니콘이 오히려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골드 차이 이만큼 따라 붙은 거고요. 아, 근데 야쏘가 아이템을 이렇게 가서 미드는 아직까지도 바이탈리티가 유리하긴 하겠네요. 바텀 차이는 대신에 유니콘이 낼 수 있죠. 예. 자, 어느새 코어템 더 앞서고 있는 쪽은 오리아나 플레이하는 네온입니다. 아틸라보다요. 자, 이제 게임 시간 30분.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망원 렌즈 깔리는 거 보냐? 저게 없구나 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야쏘가 보이고 오른쪽에서 그라가스 들어오면서 한타가 끝나버리고 말았죠. 네, 배치기 전멸에 이은 술통 폭발, 거기에 연계되는 충격파와 캐넨의 날카로운 소용돌이, 그리고 야쏘의 궁극기까지, 최후의 성격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 완벽한 유니콘의 연계였다는 겁니다. 예술적인 한타였죠. 야, 지금 데미지 그래프 보세요. 상대팀 딜량 다 합쳐도 알리스타 절반이네요. 네. 어, 지금 여기 자, 앞쪽으로 나와있는 토토로. 토토로 자, 밑쪽으로 잘 빠져야죠. 자, 무난하게 빠져나가는 유니콘입니다. 캐렌지 바텀에서 라인 밀고 있고요. 어, 근데 지금 자, 들어갔죠? 오, 예. 오? 우리아나, 우리아나, 우리아나? 자, 살아갈 수 있나요? 네온, 네온, 네온. 아, 도발 마무리. 마무리. 엑사일이 열심히 분전합니다만 안 돼요. 상대가 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엑사일, 엑사일. 자, 당장 살아는 있어요.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토토로 마무리. 예. 본인은 살아도 나머지 팀원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유니콘의 궁극기가 이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충격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그 증거고요. 네, 이번엔 바이탈리티가 잘 들어가서 연계를 멋지게 보여줬고. 어? 캐넨? 어? 캐넨? 저 전멸까지 쓰고 빠지곤 있습니다만 못 살죠? 예, 결국에는 마무리 될 겁니다. 그래도 카보차드, 카보차드? 최대한 카이팅 했습니다만 네. 데미지가 부족했네요. 여기까지 옆쪽에서 시간을 번 만큼 바이탈리티 챔피언들의 시선을 끌었고 미드 억제기 이상으로 밀리는 것은 막아냈습니다. 유니콘 잘 막아냈죠. 자, 싸움 다시 보죠. 일단 여기서는 라칸의 이니시에이팅이 너무 좋았고 네. 라칸 갈리오 조합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가져온 거죠. 라칸 갈리오에 이어지는 자르반의 대격전까지 깔끔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리아나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고 일단은 초시계 이후에 전멸을 활용해가지고 거리를 벌렸습니다만 추격하니까 그대로 잡을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오리아나 죽고 나면 나머지는 오합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유니콘은 정돈된 한타를 해야 되는 거지 난전에 좋은 조합이 아니거든요. 이번엔 오리아나의 DD 33밖에 안 나왔네요. 이거는 실드 돌리다가 맞추는 정도죠. 자, 좀 더 격차를 벌려낸 바이탈리티고요. 지금 바로 앞쪽에서 바이탈리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과감하게 때려버리는데 그냥? 때릴만하죠. 라인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상대방 와라! 협박하는 거죠. 예. 너네 라인 관리하지 말고 이리 와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르반과 갈리오가 옆에 없는 바이탈리티였기 때문에 약간 치면서 상대를 불러내는 것 정도까지만 됐고요. 자, 뒤쪽에 이제 비그웨이브입니다. 바이탈리티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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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많이 갔는데요? 아까부터 무지를 너무 많이 당하는데요? 예. 자, 거꾸로 선 의지도 빠졌고 예, 토토로, 토토로 계속 끌려가죠. 예, 이거 허무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토토로, 예! 잘렸어요! 이러면 4대5거든요 안 끝났나요? 대격변 들어가면 우리하나? 자, 근데 거리가 좀 애매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유니콘은 빠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탑쪽 웨이브 정리하고 있고요. 이런 바이탈리티 바로 옮갈 만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유니콘이 부랴부랴 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믿을 건 콜드뿐. 그리고 유니콘은 아까 이 상황을 이미 맞이했는데 콜드! 어, 근데 콜드가 좀 많이 맞고 있습니다. 이건 못 살죠. 네, 마무리. 화이트 나이츠 숨어서 무엇을 노리나요?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혼자 뭘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자, 결국 바론 버프 이번에는 바이탈리티가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유니콘이 이번에 본 손해가 좀 크네요. 예. 무엇보다 상대팀 5명이 모두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압박이네요. 그래도 아이템만 놓고 보면 유니콘도 희망은 있어요. 한타 한 번만 잘 싸우면 유니콘이 경기 따라잡거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바이탈리티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플레이할 수밖에 없고요. 예. 자, 천천히 움직이면서 정글 쪽 버프도 가져가고 아마 화염용까지 챙긴 뒤에 움직일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아이템이면 엑사일이 카보차드를 스플릿 푸시해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만들면 유니콘이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패배하면 경기 끝나요. 네, 근데 지금 아이템의 차이가 좀 있는데 1대1은 지금 가능할까요? 피하면 이겨요. 이론상 야스오는 피하기 쉽기도 하고요. 그런 플레이에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냥 천천히 막으면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바이탈리티는 따로 자르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뭉쳐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예,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예, 빈틈도 그게 안 없네요. 자, 미드 쪽 웨이브 들어가고 있고 바텀 쪽은 바이탈 다섯 명이 다 모여 있습니다. 토토로 아까부터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계속 먼저 맞고 시작해요. 이번에 타워. 자, 조금씩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드에는 슈퍼미니언 들어오고 있고요. 전멸 있는 토토로 봐야죠. 토토로 한 방 잘 들어가면 콜드와 연계됩니다. 콜드 아니면 토토로예요. 자, 원하는 대로 될지 아니 해내야 되는 유니콘입니다. 반대로 바이탈리티는 그 플레이 당하지 않으면서 타워 밀고 억제기 밀고 공성해야 되는 건데 지금 들어갔어요. 아, 이건 글쎄요. 역으로 와 자르반. 와 자르반 너무 잘 맞습니다. 초대박. 야, 순식간에 세 명을 그냥 녹여버렸어요 바이탈리티. 이 경기는 내가 끝낸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카보차드가 경기 한 번에 끝내버리네요. 네, 훅 들어가서 그냥 대격변 넣고 그 위에 갈리오 떨어지고 저항할 수 없는 유니콘이었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네, 경기 마무리되네요. GG! 전멸까지 쓰지 않고 예. 자르반이 그냥 기창 콤보만으로 상대방의 뒤에 뒤로 세 명을 다 띄우면서 마무리해버렸죠. 그거를 버틸 힘이 유니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잘 큰 자르반이면 미사일이에요. 맞으면 예. 터집니다. 그렇네요. 결국 공템 간 자르반이 마지막에 제대로 한 방 넣어주면서 경기 마무리 지었네요. 야, 바이탈리티. 그래도 유니콘이 반격을 한번 넣으면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마음 다 잡아서 결국 승리를 만들어낸 쪽은 바이탈리티가 됐습니다. 확실히 바이탈리티가 유리했던 것 치고는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따라잡혔고 실제로 역전당하기 직전까지도 가졌습니다만 예. 결국 중요한 부분에서 상대방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바이탈리티가 그 상황에서 이득을 크게 굴리면서 마무리했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대치 국면에서 계속해서 좀 상처를 먼저 입고 유니콘이 싸움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 유니콘이 손해를 볼 때는 일방적인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원래 손해를 보면서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똑같이 입히는 그러한 플레이가 나와야 버틸 수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다 보니까 바이탈리티가 일방적인 이득을 챙기고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콘 상대로 1승을 추가하면서 9승 5패 이제는 공동 4위가 아니라 점점점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팀 바이탈리티네요. 반대로 유니콘은 오늘 또 1패를 추가하게 되면서 점점 플레이오프와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네 번째 경기 이번 주 최고로 기대되는 매치업이죠. 그렇죠. G2. 굉장히 기대 많이 되는 네, G2 스포츠와 프나틱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 두 팀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